할렐루야. 오늘 설교에 앞서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는 중학교 음악시험의 단골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2학년 음악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옛날을 더듬어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악기 이름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악기의 이름이 무언가 맞추는 겁니다. 사진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하나, 예, 악기가 두 개가 나옵니다. 우리 전통 악기인데 이 악기의 이름을 맞추는 겁니다. 사진 첫 번째 1번을 보여주세요. 이 악기의 이름과 2번이요. 이 악기의 이름, 1번과 2번의 이름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사진 1번이 어떤 악기죠? 예, 거문고. 예, 그 다음에 2번은요? 가야금. 일부의 때는 또 반대로 또 가야금 거문고라고 그러던데 확실한 겁니까? 예, 다시 나갑니다. 1번, 자, 뭐라고요? 확실한 거예요? 2번, 가야금요? 예,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1번이 거문고, 2번이 가야금입니다. 예, 저도 이 거문고, 가야금을 잘 구분을 못했는데 현의 숫자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거문고는 몇 줄이죠? 아까 본 대로 6줄입니다. 6줄. 그 다음에 가야금은 그 배에 12줄입니다. 그래서 현의 수에 따라서 거문고와 가야금이 나눠집니다. 또 연주 방법에 따라서 이 거문고와 가야금을 나눌 수 있는데 이 거문고는 이 술대라는 대나무 젓가락이라고 할까요? 대나무 이런 술대를 이용해서 이 줄을 뜯는 방법으로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가야금은 손으로 줄을 뜯거나 튕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문고는 우리가 뜯는다라고 표현하고 가야금은 튕긴다 혹은 탄다 이런 말을 씁니다. 두 번째 문제, 문제 하나만 내면 또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요.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사람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진 3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건 제가 작년 2월 달에 예루살렘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힌트를 주자면 저 예루살렘 성을 이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누구죠? 예, 다윗입니다. 다윗. 예. 그렇다면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저 다윗이 들고 있는 악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다윗이 들고 있는 악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보기를 드립니다. 1번 비파, 2번 수금, 1번 혹은 2번 둘 중에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수금이요? 비파요? 수금이에요? 예, 정답은 수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뭘 들고요?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에게 있었던 악령이 떠났다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수금을 제가 박물관에 있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게 수금인데요. 줄이 몇 줄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 밑에가 이 공명통입니다. 뭐 기타도 이 통이 있듯이 저기 줄을 튕기면은 공명대에서 나오는 이 수금입니다. 시편 33편 2절에 보니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수금은 몇 줄인가 안 나왔는데 비파는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편 144편 9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이 비파의 다른 이름은 십현금이라고 합니다. 현이 10개라고 해서 십현금. 그러면 현이 3개일 때는 뭐죠? 삼현금. 성경에 십현금, 삼현금. 줄수에 따라서 악기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성경엔 수금과 비파라는 악기가 종종 등장하지만 과거 3000년 전에 이 수금과 비파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시대가 바뀌면서 이 악기가 점점 개발되고 발전되면서
과거의 악기를 더 알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이 수금과 비파가 어떤 악기인가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 수금, 다윗은 이 수금을 연주할 줄 알았던 찬송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한 문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찬송을 즐겼는데 베들레헴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들판에서 이제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목동들은 양떼를 치려면 악기 하나 정도는 연주할 줄 알아야 양떼를 인도할 수 있었는데 양떼들은 뭐 목동의 피리 소리나 수금 타는 소리를 듣고 움직이기도 하고 멈추어 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양떼를 치는 목동만 악기를 연주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악기를 연주해야 하고 악기를 연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올 한 해 한 가지라도 1인 1기 악기를 한번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뭐 연주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뭐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뭐 어머니 뱃속부터 연주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배우면 웬만한 연주는 가능하리라 전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전문가가 되자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연초니까 결단을 하나 하셔서 악기를 배우실 분들은 한번 뭐 단 뭐 오카리나라도 좋습니다. 뭐 필이라도 좋아요. 간단한 거라도 하나 배워놓으시면 찬송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나는 악기를 배울 자신이 없고 악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통인 여러분의 몸과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분명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악기가 되었든 목소리가 되었든 이건 수단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중요성을 알았던 다윗은 나중에 왕위에 오르자 찬양대를 대폭 늘려서 4천명의 레위인을 악기 연주자로 만들었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 말씀입니다. 4천명은 문지기요 4천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말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사진 5번, 6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은 2016년 9월에 광주 광역시 남구에서 8,647명이 오카리나를 연주해서 세계 기네스북에 공식 인증을 받은 장면입니다. 엄청나죠? 또 한 가지 사진, 이 사진은요. 월드 기네스 오케스트라 합동 연주회가 열렸는데 자그만치 8,076명의 연주자들이 여기에 참석했는데 바로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12월 달에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CTS 기독교 방송 주관으로 열린 합동 연주회에 이것도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이것보다는 작지만은 다윗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4000명의 악기를 연주하는 이런 성가대가 있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물론 당시 다윗 시대에 4000명이 한꺼번에 연주한 것은 아닙니다. 이 4000명을 조를 짜서 이렇게 순번제로 이 직임을 감당했습니다. 4000명의 레위인들이 조를 짜서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찬송의 사람이 되자 이렇게 표를 내걸었는데 올 한해 여러분들은 악기도 배우시고 그게 아니면 찬송을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런데 불행히도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찬송이 끊겨져 버렸습니다. 찬양을 좋아하고 즐겨 부르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청부 살해한 후에 기도가 멈추어 버렸고 찬송이 끊겨져 버렸습니다. 찬송을 좋아하고 악기 연주를 좋아했던 다윗이 10개월 동안 찬양을 못하고 악기를 연주하지 못한 것은 거의 고문에 가깝습니다. 이 상황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 다윗이 원수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원수 때문에 또 피난살이 갔을 때 그때도 다윗의 기도가 막히고 찬송이 막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다윗은 시편 57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편 2절에도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했습니다. 비파와 수금은 다윗이 연주하던 악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악기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악기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악기가 잠을 자고 있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악기 연주자가 오랫동안 악기를 연주하지 않아서 이 악기 위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상태가 바로 악기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대적에게 쫓기고 원수에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기도가 막히고 찬송이 막혀서 악기 연주를 오랫동안 쉬고 있을 때 다윗은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내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심하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뜻은 시편 108편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기로 내 마음을 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대적 때문에 마음에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서 눈물로 지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큰일 나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은 내가 더 이상 근심, 걱정으로 살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본문 시편 51편에 다윗은 언제 이렇게 기도가 막히고 찬송이 막혔습니까? 그것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지만 그렇게 10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하지 않은, 죄 지은 것도 나쁘지만 회개하지 않은 이 다윗이 괘씸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미워도 다시 한번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때 막혀 있었던 죄의 장벽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다윗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의 입에는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부릅시다.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두 번째, 다윗이 다시 찬송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다윗은 본문 14절에서 이 피 흘린
죄라고 아주 어려운 말을 꺼냅니다. 이 피 흘린 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남의 가정에 못을 박았고 내가 간음했고 내가 살인한 죄인입니다.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가 바로 납니다. 이런 고백이 피 흘린 죄입니다. 정말 꺼내기도 싫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이 죄가 바로 다윗이 지은 피 흘린 죄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추잡한 죄 목록을 꺼내서 하나님께 사실대로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이게 다윗 왕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우리아가 전사한 것을 그냥 단순 사고로 덮고 지나가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3000년 전에 왕이라면 왕의 말이 법일 때예요. 누구 하나 왕에게 덤빌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피 흘린 죄라고 고백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던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회개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 땅에 실현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강심장애예요. 본문 14절에 다윗은 하나님이란 표현을 세 차례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에 자신의 추잡한 죄를 비교하면서 나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14절의 다윗의 강조점은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혀가 주의 의의를 높이 노래한다는 데 있어요. 다윗은 나를 건져주세요, 이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내 혀가 주의 의의를 높이 노래합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려고 근시안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죄 용서나 자기의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의 자존심, 즉 하나님의 의의를 더 존중하고 더 나아가 주의 의의를 높이 노래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인간의 단순한 넋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찬송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찬송이 쓰러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할 수 있는 노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일반 노래야 뭐 노래방 가서도 우리가 노래를 얼마든지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민족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가라오케가 일본에서 출발했지만 아마 노래방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노래방으로 꽃을 피운 게 아마 우리 한민족이라 생각이 됩니다. 찬송가도 내가 내 마음대로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그런 찬송이 아니라 본문에 하나님이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부르는 진정한 찬송을 말하고 있어요. 본문 15절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똑같은 노래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내 입을 벌리게 해주셔서 부르는 찬송과 내가 내 마음대로 부르는 노래는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이런 성령에 충만한 찬송을 불렀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그런 능력의 찬송으로 다윗도 이 사울왕에게 붙어 있었던 악기를 찬송으로 이제 쫓아낸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찬송은 내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여 주심으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이 경험했던 이런 성령 충만한 찬양을 부르시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배당에 와서 찬양을 몇 곡 불렀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찬양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찬양 부를 때 귀신들이 나한테 덤빌려고 왔다가 찬양 불러서 화들짝 놀래서 도망가는 찬양입니까? 아니면 내가 찬양 불러도 야, 너 시원찮은 찬양이다, 찬양 부르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달라붙어서 그냥 찬양도 못하게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능력의 찬양입니까? 아니면 그냥 부르는 찬양입니까? 이건 좀 다른 차원입니다만 일반 예술가들도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면 예술 행위를 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세상 가수들도 억지로 부르는 노래와 자기 나름대로 감동이 되어 부르는 노래는 다르다고 합니다. 가수들도 감동이 되어서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또 감동을 먹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노래에 감동돼서 소리를 지르며 환호를 합니다. 뭐 저는 뭐 아이돌 그룹이 공연하는 곳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가수들도 대단합니다만은 거기 참석한 보통 10대 팬들이죠. 10대 여성 팬들이 난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수들이 노래하면 그냥 막 소리치고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뭐 거의 그냥 뭐 너무 감동되면 뭐 뒤로 자빠진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과 감동은커녕 맹송맹송한 마음으로 찬양을 한다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찬송을 열심히 안 부르는 사람들의 변명이 있더라고요. 찬송을 열심히 부르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을 이렇습니다. 목사님, 나는 당최 이 노래하고는 담을 쌓아서 으치라서 저는 이 찬양을 잘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일반 노래와 찬양의 구별점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심각하게 말하자면 이분들이 정말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인가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찬송은 일반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반응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물론 거기에다가 뭐 박자와 음정과 화음을 다 같이 들이면 뭐 더 좋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걸 곡조를 붙이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을 여러분 순수하게 드리려고 그러세요. 우리가 무슨 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가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못 불러도 좋아요.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립니다. 그런 자세로 찬송을 부르면 뭐 박자가 좀 틀리고 음정이 좀 틀리더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줄 줄 믿습니다. 이게 찬송가예요. 그래서 예배학에서 찬송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찬송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찬송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기 바랍니다. 이게 찬송을 제일 잘 부르는 방법이에요. 올 우리 교회 표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찬송의 사람이 되자, 이렇게 표를 내걸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찬송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토끼를 잡는 것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것을 갖다가 두들겨 보자는 것이, 또 한 가지는 찬송의 사람이 되자라는 두 마리 토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8년 올 한해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의 확신의 토끼를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찬송의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두 마리 토끼는 두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입니다. 즉 누구나 구원의 즐거움, 더 나아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만 하면 그것이 뭐냐면요, 구원의 감격이 곧 찬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반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마리가 아니라 사실은 한 마리 토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세요. 자동적으로 찬송이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과 찬송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곧 찬송이고, 찬송은 곧 반드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은 그가 찬송해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도 있었지만 또 하나 목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간증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보면 15절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찬송하여 전파한다고 그랬는데요, 누구에게 이렇게 전파하고 싶었습니까? 본문 13절에 보면 자기처럼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므로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그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 시로 올려드릴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찬양을 들려줄 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다윗만 있었겠어요? 다윗 시대에 다윗처럼 죄를 숨기고 10개월, 아니 1년, 10년 죄를 숨긴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아니 다윗 시대에 다윗만 간음했겠어요? 다윗만 살인죄 졌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용케 10개월 만에 이 슬럼프에서 벗어났는데, 아직도 죄를 꽁꽁 숨기고 1년, 10년, 20년 동안 죄를 숨긴 사람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것을 만방에 알리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도 다윗과 같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결국은 기도와 찬송이 회복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성경 66권을 나무에 비유하자면,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이 모세오경은 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세오경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뿌리예요. 그렇다면 시편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시편은 이 가지에 피고 있는 꽃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에 기록된 이 150편이랑 이 풍부한 시들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다윗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실생활을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모세오경, 이것은 신앙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뿌리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뿌리에서 자양분을 받아서 실생활에 잘 적용하느냐, 그게 바로 실생활에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시편이 바로 나무에 비유하자면 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시편 51편을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3000년 전에 다윗의 마음을, 다윗이 죄를 짓고 괴로워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주 제가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
올해가 제 인생의 전성기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올해가 제 인생과 신앙과 목회에 꽃을 피울 때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찬송의 사람이 되심으로 신앙의 꽃을 활짝 피우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전성기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꽃을 피웁시다. 신앙의 꽃을 피웁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서 내 신앙의 꽃을 피우고 있는가, 아니면 지지부진한 그런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 시간 혹이라도 내 안에 막혀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기도가 뚫리고 찬송이 열려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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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며 찬송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열정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 신앙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전성기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피 흘린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잊혀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 피 흘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인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에 막혀있는 죄악의 담들이 회개할 때 와르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가 뚫리며 찬송이 뚫려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지부지했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전성기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직도 신앙에 지지부지한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생생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